JJ 크립토 라이브 플러스 오후 5시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은 벌써 오후 5시 45분이네요. 한 15분 정도만 있으면 다들 퇴근하실 건데 퇴근하시기 전에 방송 다 듣고 퇴근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11월 시장 전망할 건데요. 자, 백 이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훈종입니다. 지난번에 예, 저희 지난번에 유튜브 저희가 이제 블록미디어 채널에 오셔갖고 찍은 영상이 엄청 인기였어요. 그래갖고 아, 뭐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셨어요. 일단 샌드뱅크가 어떤 곳인지도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요. 뭐 제가 이제 늘 어디에 나가든지 얘기하는 부분이긴 한데 샌드뱅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 암호화폐를 활용한 국경 없는 그런 어떤 투자 환경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은행 예금이나 뭐 주식이나 뭐 아니면 부동산 투자 같은 것들이 있지만 좀 국지적으로 다들 이렇게 세그먼트화가 돼 있는 거가 지금 현재 이제 금융 또는 투자 환경이죠. 네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 같이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전혀 느끼는 바가 없겠지만 금융 포용이라는 카테고리 하에 놓이지 않은 이런 언뱅크드 시티즌이라고 하는 이 금융 소외 계층이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뭐 10억 명이다, 15억 명이다,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런 부분을 뭐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샌드뱅크는 이제 투자 명확하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단순히 예금이나 적금 이런 것들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잘 쫓아가지 못하니까 네.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좀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면 어떨까? 네. 그런 기조로 그런 어떤 철학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우리 백 이사님 잘생긴 얼굴을 못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백 이사님 단독으로 나온 영상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먼저 해볼게요. 자, 11월에 비트코인 시장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위한 키워드 두 개인데 우선은 11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요 시기가 비트코인에 아주 좋다면서요? 네, 계절성이라고 하는데 시즈널리티라고도 하고요. 11월이 이제 1년 12달 중에서 월 평균 수익률로 가장 좋은 달입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이 비트코인의 역사적 가격을 추적을 해보면 이제 월별 평균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11월 달 수익률이 40%로 가장 높아요. 와. 그러니까 그 10월 31일 날 사서 11월 말 팔면 40%를 먹는 거예요? 뭐 평균적으로 보면 그랬다는 얘기죠. 오. 1년 12달 중에서 11월 달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기 가장 좋은 달은 맞다라는 게 이제 시즌널리티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네. 올해에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올해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이제 이것도 또 과거 데이터인데 네. 올해가 이제 9월달과 10월달 모두 비트코인이 좋았잖아요. 네네. 연이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9월달과 10월달에 연달아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두 번 있었어요. 2015년하고 2016년 두 번 있었는데 그 두 해 모두 11월, 12월까지 쭉 플러스 수익률이 이어졌습니다. 오, 그러니까 한번 탄력을 받으면 9월, 10월 좋으면 11월, 12월도 계속 좋았다.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똑같은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건데 3세 번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번 11월과 12월에도 똑같이 비트코인이 올라주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 것도 뭐 무리는 아니다 싶습니다. 지금 저희 그 방송 총괄하는 원진혁 팀장이 꼭 이런 걸 질문을 하나 하래요. 뭐냐면 백 이사님이 비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는 아는데 무작정 이렇게 희망의 눈을 돌리는 스타일이 아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 너무너무 그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요. 뭐 전혀 이거는 저의 뇌피셜 플러스 그냥 아주 되게
수준 낮은 어떤 데이터, 과거 데이터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라 예. 이것 때문에 11월이 무조건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무리가 있죠. 그렇죠. 하나 참고할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이 대체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경향성은 있다. 이제 그걸 깔고 두 번째 주제로 가는데요.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사장님. 그 네. 비트코인 옵션의 숏 감마 이런 네. 표현이 등장해요. 좀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 드렸으니까 네, 추가로 희망 회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네. 비트코인은 여타 알트코인들과는 좀 다른 측면이 이 거대한 파생상품 시장이 있다는 거죠. 네. 바이낸스 거래소 대표적으로 또는 뭐 옵션 같은 경우에는 데리빗 거래소 이런 곳에 가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선물과 옵션 계약 파생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옵션 그 선물과 옵션으로 대표되는 파생 상품 시장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30억 달러가 넘어요. 우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지금 뭐 많이 내려온 게 이 정도고 단 그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한창 좋을 때 비해서 또 많이 줄어드는 규모긴 한데 비트코인 현물 시장 대비해서 결코 작지 않은 규모고 맞아요. 이 볼륨으로 보면 24시간 거래량으로 보면 또 오히려 현물을 능가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파생상품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 그 존 선생님하고 시장 얘기를 할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큰 네. 선물 시장이 있다. 예.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옵션이나 선물 시장을 들여다보면은 이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해 보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11월 좋아요. 시즈널리티니까 뭐 11월에 이번에도 좋을 수도 있고 뭐 산타 랠리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연준 파월 의장이 또 금리 동결도 선언했고 하다 보니까 뭐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지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ETF에 대한 결국 기대감 때문에 지금 9월, 10월 달 계속 가격이 좋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ETF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해요. 뭐 이거는 더 나빠질 게 없죠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언제 ETF가 승인될 거냐 또 승인되고 나서 출시가 되면 과연 초반 매수세가 어떨 거냐 이제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제 옵션 시장은 결국 그 기대감에 베팅을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지금 옵션 시장을 보면 옵션은 두 가지가 있죠.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는데 네. 이 콜옵션은 지금보다 미래의 가격이 높을 거로 예상되면 불마켓을 예상하면 사는 거고요. 풋옵션은 반대로 지금보다 미래의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베어 마켓에 기대를 하면은 이제 사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콜옵션이 월등히 더 이 매수세가 많아요. 풋옵션보다. 그러니까 상승 기대감이 크다. 그렇죠. ETF 결국에는 기대감인데 ETF 승인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개인들도 또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굴리는 이런 트레이딩 회사들도 이 거래소에 가가지고 콜옵션을 지금 사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누군가 콜옵션을 사면 반대편에서는 그 콜옵션을 생성해서 팔아야겠죠. 그렇죠. 그게 거래소니까. 거래소는 그래서 마켓메이커를 다 고용을 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마켓메이커 또 나오네요. 예. 마켓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옵션 시장에도. 그래서 콜옵션 매수세가 막 거래소에서 늘어나면 이 마켓메이커들이 콜옵션을 막 발행해서 매도를 해야 돼요. 거래를 체결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마켓메이커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보통 이 시장 변동성에 굉장히 노출되지 않는 전략을 굉장히 밸런스된 전략을 취하는 게 이런 마켓메이커들의 전략입니다. 네. 잠깐만요, 이사님. 네. 마켓메이커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제가 잠깐 드렸는데 지금 백 이사님 굉장히 중요하신 얘기란 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 마켓메이커들은 손실 이익을 나지 않도록 아주 기술적으로 조절을 해요.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계속 이어 주십시오.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고 그래서 이 어떤 변동성을 이들은 해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늘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원하지 않는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계속 늘려가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콜을 사니까 나는 반대쪽에서 계속 뭘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균형이 맞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떠안은 이 수많은 콜옵션 매도 포지션에 해칭을 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을 사야 됩니다. 얘네들이. 반대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옵션 매도 포지션의 반대 포지션은 결국 현물을 사는 거죠. 네. 그래서 현물을 대거 사들이게 된 겁니다. 이 마켓메이커. 지금 이제 이런 원리가 사실은 백군종 이사님이 그 X SNS에 글로 이제 잘 정리해 놓으신 것도 있다고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제 X 트위터 담벼락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숏스퀴즈라는 말을 가끔 신문지상에서 보실 거예요. 네네. 왜 뭐죠? 셀트리온 같은 주식도 보면은 이제 공매도 때문에 엄청 그 회장님께서 엄청 이제 힘들어하시고 그러잖아요. 네. 이 비트코인도 숏 포지션을 잔뜩 걸어놓으면은 이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오를 때 숏 포지션들이 청산을 당하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 숏 포지션을 걸어놓은 이 세력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사야 하는. 그렇죠.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사야 되니까. 그렇죠. 청산을 막기 위해서 계속 사야 되는. 그게 이제 숏 스퀴즈인데, 이 옵션에서는 감마 스퀴즈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그래서 옵션의 어떤 밸런스,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현물을 사야만 하는 이 상황이 지금 이어졌던 거예요. 지난 한두 달 동안. 예. 지금 이제 잠깐 옵션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감마 숏스퀴즈 얘기를 하시는 중간에 이제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영차맨님께서 비트코인을 조금씩 조금씩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확 들어가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질문을 사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백이사님 잠깐 요거에 대해서 답을 좀 먼저 해주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조금씩 사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저 같은 성향이시라면 똑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어떤 성향이냐면 네. 지금 한창 막 옵션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전문가 흉내를 내다가 행세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 드니까 죄송한데 저는 타이밍을 진짜 잘 못 잡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빠지고 내릴 것 같다 그러면 오르고 어떤 분석은 제 나름대로의 어떤 통찰력으로 할 수 있으나 그게 뭔가 큰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잘 통하지 않더라고요. 아.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뭐 비트코인 가격이 11월 달에 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비트코인을 조금 조금씩 정기적으로 타이밍을 재지 않고 기계처럼 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현금을 한 2억, 3억 정도 모았다가 이제 언제 살지 타이밍을 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세게 바이어스 돼 있겠죠, 제 의견이. 그렇죠. 아마 저는 그런 성향이라서 그렇게 타이밍을 재고 투자를 못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하신 분도 같은 성향이시라면, 그러니까 진짜 냉정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저처럼 그냥 조금 조금씩 계속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가 보죠. 그러면, 백이사님 분석에 의하면,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숏스퀴즈, 그 감마 스퀴즈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옵션 시장, 대리빗 거래소나 바이낸스 거래소의 이제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하죠. 지금 현재 열려 있는 그 옵션 계약들을 보면 비트코인 콜 옵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상황이 해소가 안 돼 있고 그 현재 이제 기준으로 보면 만약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한 3만 5천 달러에 3만 6천 달러 구간 조금 오르면 이제 이 마켓메이커들이 또 비트코인을 현물을 사야 돼요. 그래서 현재 추산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3만 6천 불을 뚫고 1%씩 상승할 때마다 2천만 불씩 비트코인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현물 매수세. 그러니까 매수가 또 다른 매수를 부르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막 어떻게 보면 메비우스의 띠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바로 이제 스퀴즈 현상이죠. 네. 정리해드리면 지금 감마 스퀴즈 문제가 해결이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옵션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3만 6천, 3만 5천, 3만 6천 구간을 넘어가서
1% 가격이 오를 때마다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2천만 불씩 계속 현물을 사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스퀴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려면 35에서 36K가 굉장히 견고해지고, 여기 이제 좋은 뉴스 같은 게 하나 더 나와야지. 예를 들면 뭐, 정말, 뭐, 현물 ETF를 정말 승인할 생각이 있다고, 게리 갠슬러가 정말 얘기를 하던지, 그럼 확, 뭐, 달라지겠죠. 네, 자, 또 이사님, 뭐, 감바 스키지 얘기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슬슬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어서요. 11월 시장은 뭐 요런 요인 말고도 어떤 것들을 또 조금 지켜보면 좋을까요? 이제 거시지 경제 환경은 이제 연말까지는 특별한 변동 없이 그냥 이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 악재가 나오지 않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 악재라 하면 기업 실적이 빅테크를 이제 빅테크로 대변되는 그런 미국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안 좋게 나온다거나, 예, 미국 경기가 소비가 줄고 갑자기 줄고 뭐 경기가 안 좋아진 시도가 나온다거나.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금리 인하로 또 이어질 수 있긴 한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은 그럼에도 금리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경제가 안 좋아,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게 나오는지 좀 주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내년에는 이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죠. 그 ETF 출시 말고도 대선도 있고 미국 대선도 있고 지금 아르헨티나에서는 대선이 진행 중이고 맞아요. 이런 국제 정세 관련해서도 또 전쟁도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이런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겠지만 국제적인 어떤 그 정세, 국제 지정학 관련한 어떤 큰 이벤트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또 면밀히 관찰해 보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샌드뱅크의 제가 헷갈리네. 훈종. 백훈종 이사님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했고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회 되면 정말 스튜디오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또더 좋은 얘기 많이 들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최근 사업도 개편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이셨고요. 저는 한 10초 정도 쉬었다가 타로핀, 변창호 이두 분과 같이 하는 그 코액관 핫 이슈들 정리하는 코너가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십시오.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